자, 이사야서 41장 17절로부터 우리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약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에게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나헛되며 그들의 행세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드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할 뿐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태초의 그 상태가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 모습입니다. 태초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랬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것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역사 속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것을 실제로 눈에 보고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혼돈합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혼돈합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고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이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진리와 거짓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혼돈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혼돈이 올 때가 어떤 상태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는 심령마다 심령이 다 공허해요. 공허해서 그냥 뭐가 된 거예요? 광야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고 사막과 같은 심령이 되어진 상태가 바로 공허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상태, 기쁨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 그것들이 공허한 심령이다 라는 거예요.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 그러고 보니까 바로 사단의 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은 곳에는 그러한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을 때에
그 흑암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7절로부터 끝까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와 이 우상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또 이전에 과거의 구약에 일어났었던 일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속았기 때문에. 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속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까? 속았기 때문에. 무엇에 속아요? 자기의 생각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옳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이 3분설로 분류를 해서 영혼 몸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육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은 입은 옷과 같고 나라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 내 인격, 내 생각, 그 내 본질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내 혼이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의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성과 감정 의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몸이 행하도록 혼이 몸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몸은 그냥 혼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나, 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 또 내 마음에 기쁘다고 생각하고 슬프다고 좋다 싫다 결정할 수 있는 내 감정, 마음,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뜻하여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은 정작 혼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느냐, 내 인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인격이냐, 아니면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내 성품이 그 바로 사단의 죄성을 닮은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적은 그거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부분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되어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혼돈되어지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영인 사단이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주기 때문에 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끝절 말씀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엇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 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맡은 임무를 행했던 사람이 입에서 나온 것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배웠고 어떠한 것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을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이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이 헛된 것을 믿고 이 헛된 생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스테이처, 어떤 그 목각으로 아니면 어떤 부처 같은 거를 부어서 만든 이 형상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다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를 뭔가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세워진 우상입니다. 또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워지고자 내가 노력한 이것도 또한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세우고 만들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은 다 내 안에 세워진 우상이요 내가 부어 만든 우상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우상들아 소송하라. 이 소송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나를 주장하는 게 소송이에요.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뭐예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옳다. 그런데 내가 억울한 판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소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상들아 소송을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헛되고 헛되다고 한 이것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지은 바 된 피조물이다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래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조물주는 그 모든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다만 그 만드신 분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상도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의 어떠한 권세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자기 임의로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가 그것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돌아보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기 1장 7절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로서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을 얘기를 할 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이제 그가 자기 가진 소유물을 다 없애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니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을 물러가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여호와가 왜 이를 허락하시느냐? 주님의 계획은 바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험하여서 그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그를 진멸하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을 욥에게 가서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니 너는 그 일을 행하라고 딱 경계를 줍니다. 소유물은 내 손에 맡겨요. 하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경계를 주셔요. 두 번째는 그의 몸은 손을 댈 수 있게 하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물주께서 경계하시고 그 경계를 준 데까지만 권한을 준 데까지만 사단이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욥기 1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이 욥과 무엇이 다른 것을 말했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말했고 결국은 그들이 무익한 말을 그 무지함 가운데서 입으로 뱉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욥에서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소송해봐라.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진술해봐라. 이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나한테 이야기를 해봐라. 그 마음에다가 두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 우상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점치러 가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끌림 가운데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점치는 자에게 가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가서 묻는 거, 또 예언한다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 거를 묻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24절 말씀,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을 점치듯이 내 앞에 일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야곱의 왕이라 말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자이냐.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 같은 소망이 없는 자 같은 그러한 나를 저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불러서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나의 모든 일생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로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인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육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죽은 자가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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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찾고 찾고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련하고 심령이 가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막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3일길 광야를 간 년에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먹고 나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내가 나를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버리면 버릴수록 어떤 게 오냐면 내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존재감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죄의 사람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 때 이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증이 물을 구하는 게 갈증이죠. 물을 구하는데 그 물을 처음에는 어떤 걸 구했어요? 율법을 구했어요. 행위로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교회 충성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내가 깨달아 알아진 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심령의 풍요함이나 안정됨이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입을 말하고 싶어도 혀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와요. 주의 복음은 막
많이 들어서 아는데 정작 한 영혼 하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되 관념으로 들어서, 말씀을 먹긴 먹는데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관념으로, 지식으로는 알지만 심령의 평안이나 천국이 되어지는 것과 멀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출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히 말씀은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풍년이라고 할 만큼 CD며 책이며 인터넷이며 무지무지하게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석을 사야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주석 해석을 그냥 공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풍요하게 모든 것이 펼쳐져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왜 많은 영혼들이 줄이고 목말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생명으로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갈증이 나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풍요롭게 뭔가 많이 있는데도 갈증을 느끼게 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은 이 물의 갈증이 아주 심할 때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들의 이론을 말하지만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혼돈하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은 공허하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고통과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그들이 하면서 43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종살이를 할 것인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저들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보겠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갈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고 오늘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증을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아무리 내가 뭔가 높아졌다 그러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았지만 헐벗은 산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강을 내고 정말 상처가 깊이 깊이 파여서 도무지 소송할 것 같지 않은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샘이 나도록 물을 보내셔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사야서 41장 27절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바로 이 예루살렘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기쁜 소식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에요. 참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오직 구원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너희들 안에 세워진 그 우상들, 뭔가 정말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 마음을 돌이키라.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17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게 구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나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리고 그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덕이는 갈증 속에서 그 공고함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했던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니 우리의 굳은 마음이 쪼개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이 광야에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생명수의 근원이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것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주리니 이 나무 심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시느냐. 이 나무가 심겨진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이 나무가 심겨지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및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릴 때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길 가운데가 바로 우리 심령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에 그 물이 들어와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에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지게 되었죠. 그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워지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과 못을 나누셔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요. 바다를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있는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씨를 뿌릴 만한 생명을 담을 만한 땅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그곳에다가 주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거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셔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땅, 그 땅에 내가 속하고 그 땅과 한 땅이 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나무를 심으시는데 그 생명나무를 심는 이유는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우상들을 가증하다고 책망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우상에서부터 건지시고 이 사망에서 건지실 그 어떤 구원자, 중보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엔 그 어느 것도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대변하면서 대적해서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유구무원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실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셨어. 그
중보자로 세우시면 우리의 죄를 다 사시고 이제 이들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일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아무도 구원할 자 아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변할 자가 없는 이 땅에서 나의 대변자 나의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만 해요? 예수님이 피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파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나를 지으신 우리 주 창조주 우리 주 예수님만 나는 믿습니다. 다 아시죠?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하신 대로 이제 내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냐. 주님은 믿음 앞에는 꼼짝도 못하십니다. 아멘. 이제까지 나를 속인 자 사단에게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생명나무가 심겨져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축복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